네, 박민지 씨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그 제가 처음 뵀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 TV 보면 그러니까 80년대, 90년대 그때 하이틴 스타이잖아요. 그, 아, 그 이름 하여튼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의 약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미인형보다는 약간 예전에 그 우리 아니 예, 그 아니 나쁜 얘기가 아니라 왜 웃으시죠? 예? 약간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응답하라 시대의 그 미인형 그런 약간 미인형이 확 떠오르면서 상표 얘기하면 안 되나? 오란시 약간 이런 거 떠오르면서 막 옛날에 뭐 환타 이런 거 떠오르면서 그런 이제 이미지였었고 성격 글쎄요 성격 저 AB형 혈액형 근데 저도 믿는 편이긴 한데 뭐 과학적 자료는 없지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잘 보신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다르게 제가 나와가 발현이 못해요 성격이 민지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이제 외모를 했고 성격은 어떤 연기자로서의 부분은 굉장히 진짜 열심히 열심히 너무 진짜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막 매사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저희 넷이서 이제 단체 그 뭐죠? 알림방, 문자 알림방, 깨떡방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다들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노세판이에요 우리는 뭐하지? 백신 마실까?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촬영 어떡하지? 막 혼자 걱정하고 막 그러는 예, 혼자 걱정하는 예, 그런 캐릭터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본받아야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예, 앞으로 많이 촬영을 하면서 예, 기대가 되는 그런 친구고 연애하는 줄 몰랐어요. 그래요?